자, 호재 친구들,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자, 호재 친구들, 오늘은요, 게리모드 타임인데요. 과연 어떤 게리모드 컨텐츠냐? 제가 굉장히 신기한 애드온을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. 그냥 영상에서 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?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우리 호지 친구들, 이 캐릭터가 뭡니까? 맞습니다. 샌즈! 언더테일 샌즈! 아니 이게 샌즈가 무기라는 모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요. 굉장히 간지가 납니다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이십니까? 이렇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샌즈 아바타까지 딱 구현을 했고요. 과연 이 샌즈 모드로 트레버드스 괴물을 이길 수 있을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왜 갑자기 소리를 막 이랬냐? 샌즈 부금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순간 그랬습니다. 자, 일단 노래를 꺾고요. 자,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멋있어. 뼈 소환. 뼈 소환? 총 발사. 자,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레버 앤드스 괴물, 첫 번째로 어떤 친구가 나오면 좋을 것 같냐? 일단은, 간단하게 코스트맨 소환해 보겠습니다. 갑니다. 좋았어. 자, 뼈 소환. 좋아. 뭐, 피 다는 거야? 뭐야? 아프냐? 야, 안 아픈 것 같은데, 얘들아? 잠시만! 저기요! 아프세요? 안 아프세요? 아니 피가 다는 거예요? 안 다는 거야 이거? 뭐야 이거? 뼈 소환! 좋아? 귤밥! 뼈 소환! 귤밥 좋고! 뼈 소환! 귤밥 좋고! 데미지 들어가는 거야 뭐야? 잠시만요 이거 가두고? 이게 많이 다네 이게 좀 피가 많이 다네 좋았어 자 이렇게 하면 언제 잡겠습니까? 한번 막기도 해보겠습니다 아! 내가 센지야? 자, 호재 친구들 일단은 NPC를 멈췄고요 일단 이게 딜이 안 박힙니다 난 이게 캐틀린 건처럼 엄청 빨리 나가가지고 이거 나 아니냐? 캐틀린 건처럼 빨리 나가서 딜이 박히는 줄 알았는데 와 딜이 한 개도 안 박힙니다 굉장히 극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약간 딜이 들어가요 이거 빼어 소화하는 거는 약간 딜이 들어가고 좀 셉니다 그리고 이거 R로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약간 상대를 가두고 딜이 들어가는데 데미지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이게 딜이 가장 센데 이거 언제 쏘냐 어? 이거 허구한 날 언제 싸서 트레버핸드스 괴물 잡겠습니까 예 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서 충격을 먹었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헐크를 소환한 다음에 이거 뼈 한번 어? 이건 또 박히네? 어? 그럼 약간 좀 사이즈가 큰 밀크워커를 소환한 다음에 어? 딜을 박히거든요? 자 그럼 밀크월커로 한번 샌즈의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지나게 카메라 일단 소환해주고 자 갑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안돼 이거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작권 때문에 제가 엄청난 혀돌림으로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작권을 막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렛츠고 변병 어디가냐? 어? 야 정신 못차리지 정신 못 차리지 뼈 공격 들어갑니다 얘 뭐야 얘 왜 이래 얘 지금 정신 못 차리거든요 잠시만요 이 친구 지금 왜 갑자기 와 진짜 양아치네 갑자기 온다고? 갑자기 오면 안 되지 이렇게 딜을 박아주면서 좋았어 뼈 공격 자 뼈 공격 오케이 좋았어 여기서 한 번 더? 오케이 좋았어 이거죠 이게 컨트롤 깐트롤 한번 막아 죽어 따라라 로켓 토네이도스 한번 막아 죽어 로켓 토네이도스 한번 막 막아 죽어 오케이 바뀌었습니다 얼굴 바뀌었고요 오 빨라 하지만 나도 없어 아 지지하다 이게 바로 무궁무진 뼈 공격 자 진영을 이용해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을 이용해라 오케이 엄청난 컨트롤러 엄청난 컨트롤러 오케이 구석에
구석에 몰아가지고 오지게 내리고 팔기 오케이 엄청나게 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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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오지 마시고요 저기 오지 마시고 오지 마시고요 오지 마시고요 오지 마시고요 오지 마시고 아 오지 말라고 이 자식아 뛰어내고 이 자식 이런 거다 사기야 이 쪽이 짱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이 자식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뭐 뭘 뭐 이 자식아 응? 센즈? 필요 없습니다. 이게 더 사기예요, 여러분들. 보여드릴까요? 이게 무기가 얼마나 사기인지 보여드릴게요. 자, 고질라 소환합니다. 한 방. 고질라를 소환해도 한 방. 뭐, 트레바이 녀석 괴물? 다 소환해보세요. 어떻게 된다? 오우, 씨. 한 방. 한 방입니다. 카툰 캐? 한 방. 좀 가시고요. 뭐, 카툰 캐 매저? 한 방. 카툰 캐 도그? 한 방. 이쪽이 계산입니다, 그냥. 어. 뭘 소환하던? 한 방. 소환을 아 잠시만요 아야야야야야야 에임 아 갑자기 흔들리는 거 레전드고요 자 뭐 이 친구 한방 뭐 이 친구 한방 다 한방입니다 뭐 여기 앞에서는 그냥 평등이야 이 총 앞에서는 여러분들 뭐 이거 한방 가시고 뭐 이것도 한방 가시고 그냥 개상입니다 뭐 이거 한방 뭐 이거 오 와봐 어 가만 빡 헤드샷 센즈 저리 가라 아니 나 센즈 그래도 좀 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약한 거는 진짜 좀 충격적입니다 진짜로 굉장히 실망이고요 어 이거 그래도 센즈로 약간 좀 재미를 보려고 했더니만 아유 너무 약하네 생각보다 어 굉장히 약해서 어 좀 소름 돋습니다 어 진짜 자 그리고 제가 또 다운받은 게 있어요 슈렉 바추카를 다운받아봤는데요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여기다가 어 밀크 업그레이드 아 너무 앞에 손했다 자 손하고 일로 와봐 밀크 업그레이드 일로 와봐 밀크 업그레이드 일로 와봐 밀크 업그레이드 일로 와봐 안 오면 딜이 이거 딜이 좀 약한데 여러분들 잠시만요 밀크 업그레이드 잠시만요 자 딜이 굉장히 약한데 이거 슈렉이 어떻게 나가는 거지 한번 봐볼까 아! 아유, 슈렉이 굉장히 좀 웃기게 나가네요, 여러분들. 어, 슈렉이 발사되는 게, 자, 이쪽 보고 카메라에다? 아! 자, 지금 보셨죠, 여러분들? 어, 슈렉이 발사되구나! 어, 굉장히 귀여운 바추카였습니다. 자, 오늘의 아셔야 될 거. 센즈 무기를 껴도 트레버 인데서 괴물을 잡기 힘들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. 아니, 노래만 안 나오면 딱인데. 자, 약간 노잼이지만, 어, 음악을 껐고요.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소환해볼 거냐. 트레버 인더스 괴물을 솔직히 좀 잡기 힘드니까, 약간 좀 할만한 SCP 괴물을 소환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자, 공사부고요. 자, 덤벼. 좋아, 덤벼. 자, 뼈 들어가고. 자, 편집장님. 자 BGM 좀 괜찮은 거 깔아주세요 자 뼈 가고 아 역시 SCP는 센즈한테 안 된다 와 이거 뒤에 아주 따끌하게 박힙니다 여러분들 아 역시 센즈 강력하고요 그래서 뼈 공격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센즈로 트레버인더스 괴물 SCP 등등 싸워봤는데요 와 트레버 인더스는 절대 못 이기고요. SCP만 그나마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하여튼 오신 분도 오늘 센즈로 여러 가지 몬스터를 잡아봤는데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좋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호진이 친구들에게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 뿅!